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신 오메가3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에 나오는 오메가3 영양제들을 살펴보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을 함께 넣어서 혈관 관리에 최적의 조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복합적으로 혈관 관리를 위한 오메가3 고르실 때 좋은 성분들의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우리가 오메가3 영양제를 꾸준히 먹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오메가3 역할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실 텐데요. 오메가3는 미세염증을 줄여줘서 모든 염증과 관련되어서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뇌기능에도 좋죠. 또 스트레스 관리에서도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 건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을 위해서 오메가3를 챙겨 드실 텐데요. 이렇게 꼭 함께 챙겨 드시면 좋은 영양소 조합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 오메가3와 함께 챙겨 먹으면 좋은 그첫 번째는 바로 코큐텐입니다. 코큐텐은 이미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항산화와 높은 혈압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았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도 챙겨 먹는 영양제인데요. 이 코큐텐이 오메가3와 함께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해서 이 논문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 논문은 2020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동물실험 논문인데요. 제목을 보시면요. 고지혈증으로 유도된 비만쥐에서 오메가3와 코큐텐을 함께 사용하였을 때 죽성경화증을 억제하는 상승효과의 역할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실험쥐들을 고지혈증과 비만으로 만든 후에 한 그룹은 오메가3, 또한 그룹은 코큐텐, 나머지 그룹은 오메가3와 코큐텐을 함께 투여하면서 그 결과를 살펴본 것입니다. 결과를 통해서 저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오메가3와 코큐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고지혈증을 억제하고 심장을 보호하고 또 혈관이 막히는 것을 억제해주는 최상의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연구자들은 논문에서 이 연구는 심혈관 질환이 생기기 쉬운 비만 환자에게 오메가3와 코큐텐을 함께 투여함에 대한 유익함을 지원한 연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혈관 건강을 위해서 오메가3를 먹을 때꼭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소 첫 번째로는 코큐텐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혈관 건강을 위해서 오메가3 함께 챙겨 먹으면 좋은 두 번째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홍국입니다. 홍국,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홍국은 일반 쌀을 홍국균으로 발효한 쌀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을 띠는데요. 영어로는 Red East Rice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홍국의 성분 중에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이미 홍국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홍국과 오메가3를 함께 투여했을 때 좋은 반응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논문은요. 2015년에 영양 관련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고지질혈증과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홍국과 오메가3를 함께 투여했고요. 다른 그룹은 식물성 영양소인 파이토스테롤을 투여했는데요. 그 결과 홍국과 오메가3를 투여한 그룹이 아주 현저하게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낮췄다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홍국도 혈관 건강을 위해서 오메가3를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 영양소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연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영양소, 즉 코큐텐과 홍국을 함께 사용했을 때 어떤 기능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2018년 9월 의학 관련 국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제목을 보시면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가진 대사증후군 환자에서 모나콜린 K와 코큐텐 보조제의 효과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심혈관 질환의 병력이 없는 대사증후군 환자 10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평균 연령은 57.4세였고요. 그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식이조절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다른 그룹은 똑같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홍국과 코큐텐을 보조제로 투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그 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두 그룹 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보다는 혈압,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혈당 다 모두 의미 있게 감소하였는데요. 그런데 이 두 그룹 중에서 홍국과 코큐텐을 함께 투여한 그룹이 더 큰 감소가 있었는데요. 혈압 감소도 더 크게 나타났고요. 총콜레스테롤은 17.2%가 더 감소했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21.8%나 더 감소했고요. 중성지방은 16%가 더 감소했습니다. 혈당도 3.4%가 더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구자들은 모나콜린 K, 즉 홍국이죠. 이 홍국과 코큐텐 보조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것은 매우 안전하면서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그리고 또 포도당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메가3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좋은 영양소 홍국과 코큐텐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조합, 즉 홍메가텐 조합이죠. 홍국의 홍, 오메가의 메가, 그리고 코큐텐의 텐. 그래서 홍메가텐의 조합을 잘 활용하시면 혈관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혈관 건강을 위해서 오메가3와 함께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엽산, 즉 비타민 B9번입니다. 이 엽산은 필수 영양소이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혈관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 꼭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호모시스테인은 혈관에 작용하는 독소입니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을수록 혈관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이 엽산입니다. 그래서 엽산을 풍부하게 챙겨 드시는 것은 혈관 건강 관리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혈관 관리를 위해서 오메가3 드시는 분들, 오메가3 고르실 때 함께 들어가면 좋은 영양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코큐텐, 두 번째가 홍국, 세 번째가 엽산이었습니다.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중에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영양제를 같이 먹어도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과 영양을 보충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꼭 함께 챙겨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영양소 잘 챙기셔서 여러분들도 건강한 혈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